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성을 만들다가 제가 그 뭐더라 그이 클레이 블럭이 필요해. 어이고, 렉. 클레이 블럭이 필요해서 좀 클레이 블럭 마이닝 가다가 그냥 마이닝 가서 여기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렉이 진짜 많이 걸리네. 일단 먼저 인챈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칼들 많이 얻었고, 도끼, 활 이상하게 렉이 많이 걸리네요. 그리고 포춘 3의 픽엑스를 가져서 48개의 다이아몬드를 얻었고, 자, 뒤에서 한번 봅시다. 제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는가? 높이 올라가서 보면 더 멋있을 텐데. 한번 이쪽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우리 콜라의 집에서 한번 관전을 해봅시다. 높이 올라가 있어서 보면 멋있을 텐데, 그죠? 이제 콜라네 집 창문에서 한번 봅시다. 창문이라고 하지 않고. 호호, 괜찮죠? 엄청 거대해요, 빌딩은. 진짜 거대하죠? 근데 이쪽 가운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그 농장도 만들어 놓고, 저기 아래 그 말을 키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듭시다. 저희는 저거는 그냥 육삼 빌딩 만들려는 거였고요, 저건. 네, 끝날 때까지 커트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이 지붕만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 코블스톤 다리 빼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저 위로 통해서 한칸더 위로 올라야겠군요. 지붕 작업을 하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것만 채우고 그 우리 인치고님이 그 팽황을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팽황을 가서 거미 농장을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애들 인챈트 하기 쉽게 만듭시다. 이거부터 끝내고요. 네, 부족하겠네요. 많이 부족하겠네요. 그냥 햅슬랩으로 할걸. 토치는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 몹들이 스폰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 좀 구워봅시다, 그 돌들을. 그리고 그 돌들 구워놓고, 돌이 없나? 구워놓은 돌이? 구운 돌이 없네요. 한번, 요거는 그냥 그거 제가 만든 오토 스멜팅 하는 겁니다. 오토 스멜팅 그냥 아예 쉬워서. 없네요. 아, 스멜팅 되는 줄 알았네요. 콜을 안 넣었는데. 아이고, 콜을 지금 넣어주죠. 마이닝 가서 얻은 콜 3개면 되겠죠? 자, 이렇게 8개씩 이렇게 넣고, 8개씩 이렇게 됩니다. 자, 조금만 기다립시다. 그동안 원래 있던 그냥 돌들이 없나요? 없네요. 접. 제가 그 만들었던 싱글플레이에서 만든 디자인으로 할 거라 별로 그렇게 신기한 건 없을 텐데.
그리고 오늘 중점은 그 거미 농장이 아니라 제가 새로 만드는 상점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할 거니까 일단 상점에 대해서 좀 말해드릴게요. 자, 상점은 그걸 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레드스톤 설비를 해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주거든요. 줄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레드스톤 할 때마다 그 재료는 레드스톤 같은 재료는 제가 갔는데 나머지 그 예를 들어 옵시디언이 필요하다. 그럼 옵시디언은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처럼 한 다음에 다이아몬드 한 개나 두개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인치고님이 온라인 있군요. 그리고 여러 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안 들어가네요. 왜안 들어가지? 아, 이쪽 뒤로 여야 되는데. 아, 짱나. 그냥 매뉴얼로 넣어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콜라님이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은행. 네, 계속해서 은행을 저보고 베드락이나 그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물질을 달라 그러네요. 근데 은행이란 게 자체가 돈, 화폐 자체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정한 거라서 원래 종인데 종이에다 글씨 써놓은 게 화폐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냥 다이아몬드라도 상관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이아몬드로도 그냥 그럴 텐데 제가 좀 포춘 3이 아니라 포춘 3 아까 여기 있던 걸로 인챈팅해서 좀 좋긴 하다지만 40개 넣었 48개네요. 48개 얻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48개도 생각보다 적은 거든요. 그거 다이아몬드도 어쨌든 네 돌을 구워준 것 빨리 가장 빨리 가져가고 7개면 충분하겠네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네요. 20개. 한 다음에 그 제가 돌을 만든 다음에 그 거미 농장에서 뵙겠습니다. 돌을 다 놓고 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